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썩소와 새벽의 초밥이라는 플래시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이 게임은, 뭐, 아실 분들도 아실 테지만, 한 8개월 전에, 썩소 팬게임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요번에 확장판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이 게임 그냥 뭐 점프 하는 게임인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맨 처음에 게임을 켜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 캐릭터가 와가지고 부딪힌다. 우와, 뭐야.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캐릭터가 부딪히니까 이런 게 바로 이스터에그인가. 캐릭터가 와서 예 부딪혀버리네요. 자, 이 게임은 뭐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게임인데 이제 이 초밥, 이게 초밥인가봐요. 초밥으로 이제 가까이 가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뭐 물론 예전에도 다 깼었지만 오케이, 2단계 아주 쉽게 클리어 해버렸구요. 여기도 점프 호잇. 근데 이 게임이 생각보다 뭐랄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어요. 절대 뭐 그렇게 엄청 쉽다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살짝 좀 아이 뭐야, 멘붕이 될 수가 있어요. 게임을 하다가 점 오케이 떨어지고 바로 초밥 먹고. 이게 그리고 뭐 무슨 모드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점프 점프 점프. 와우, 괜찮아요. 예, 다시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아하, 자 다시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바로 왔다. 자, 요번에도 랄랄랄랄랄랄랄라. 뭔가 오케이, 먹었구요, 초밥. 자, 다음. 호잇! 호잇! 점! 점! 이제, 보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긴 뭐야? 알랄랄랄랄랄라. 어? 뭐지? 초밥을 먹었는, 아. 저건 뭐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야! 혹시 몰라, 일단 먹어. 뭔가 비밀스러워. 저런 건 먹어놔야 돼. 오케이, 다 먹었고. 오! 체바류! 나이스. 먹었습니다. 이 맵은 이제 슬슬 진짜 보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마 막 보스가 패치됐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겠지? 예? 넘어왔고. 와, 여기서 바로 점프 되네. 점프! 오케이. 오, 이거 밟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저거. 위로 튕겨나가요. 오케이. 자, 클리어 했고. 여기가 좀 페이크 맵이에요, 요번 맵은. 위로 가서, 가만히 있어. 진짜 가시에 살짝만 닿아도 죽어요. 이거는 위로 가면 안 돼요. 저기 가시가 막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가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점! 이거 위로 가야 되나? 여기서 대기를 까고 있어야 돼. 대기 세발. 오케이, 착지 깼다. 아주 간단하게 퍼펙트로 깨버렸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보스 탄입니다. 보스가 요 앞에. 이거 뭐 표지판에 뭐 다가가면 뭐 있었는데, 마우스인가? 아니네. 뭐지? 뭐 있었던 거. 잠깐만. 여기 보니까 밧줄이 있는데요? 초밥 안 먹고 밧줄 한번. 아, 못 먹네. 뭔가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데. 저 밧줄은 못 하는 건가 보네. 오케이. 자, 이제 보스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보스는
가지예요. 이게 왜 가지냐면은 제가 가지를 싫어해갖고 보스를 가지로 넣었다고 합니다. 제작자님이. 잠깐만. 패턴 다 까먹었는디? 이 보스는 뭐 따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버티는 게 목적이에요. 버티는 게. 공격 키는 따로 없고. 이거 뭔가 난이도가 좀 갑자기 높아졌다랄까? 가운데일 것 같아. 아! 이거 계속 죽으면서 패턴을 외우면서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괜찮아요. 예, 스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빠를 것 같네요. 오케이. 이제 모든 패턴을 드디어 마스터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가운데 있어요. 와, 나 진짜 이거 하려고 지금 몇 번째 죽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예, 제가 바로 마스터한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왼쪽 끝에 있으면은, 와! 저 가지를 소환을 하는데, 자, 이제 모든 패턴이 다 끝났어요. 오,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계속 이게 패턴이 반복이 돼가지고, 한번 외우면은, 그냥, 아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점프! 오케이, 좋았다. 으아! 제발! 좋아, 이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보스 좀 있으면 죽거든요? 레이저! 자, 돌덩이 피해. 까먹지 마. 까먹지 말라구. 점프해서 피해. 그렇지. 오, 까먹지 마!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더라. 왼쪽 끝에 있어, 왼쪽 끝에 있어. 오케이. 깼다. 이 정도면 깼어요. 그렇지. 가지가 죽었습니다. 이, 뭐야. 보석을 이렇게 먹네요. 컨티뉴? 아, 이렇게 해서 올 클리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스토리 및 업데이트라고 있는데, 원래 스토리 한번 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시작했네요. 스토리. 썩소는 초밥을 굉장히 좋아했다. 예, 제가 초밥 정말 좋아합니다.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초밥입니다. 그는 항상 초밥으로 가득 찬 세계를 원하였고, 어느 날그 꿈이 현실이 된 듯, 초밥의 세계, 스시 월드에 강제로 날라온다. 하지만 그가 원했던 것과는 달리 이곳엔 초밥만 있던 게 아니었다. 초밥들 사이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그 장애물을 만든, 예? 아니, 이 못된 이스터에그 같으니라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장애물이 많아갖고, 시구로라 불리는 악인이라고 전해진다. 아, 그 장애물을 만든 배우는 시구로라는, 시구로는 이제 제작자님입니다. 스시월드를 수호하던 새벽에 초밥을 네 개로 나누어 힘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부하들, 아니, 뭐, 초밥 하나 갖고, 뭐야! 썩소는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새벽에 초밥이 나누어져 생긴 사원소의 초밥을 얻기 위해 모험을 시작한다. 내가 방금 얻은 보석이 이건데, 보석이 아니고 초밥이었군요. 자, 일단은, 스토리 모드는, 깼으니까 도전 모드가 요번에 새로 요렇게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초과. 이 도전 모드는 기존에 있던, 뭐랄까. 그냥 모드랑은 달라요! 이엇! 이엇! 나 잘하는데? 자, 점프. 여기서도, 우와! 이 도전 모드가 진짜였군요. 난이도 왜 이렇게, 뭐야. 좀 어려운, 많이 어려운데? 아, 제발. 아, 제발. 이번엔 제발 클리어하자. 이런 멘붕 게임 같으니라고. 아이. 이번엔 진짜 넘어간다. 모드. 이번엔 진짜 넘어간다. 점프해. 제발. 부탁이야. 점프. 깼어. 호호호호. 이건 또 뭐야? 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겁니까? 와! 지나가. 이건 뭐야? 이런 건 간단하지.
뭘? 요번엔 꼭 지나간다. 제발. 아 뭐야 저, 아 이 눈치 깠다. 자 이제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지금밖에 없어. 제발. 호호. 뭐야 어디로 가? 아 여기 길이 있군요. 이거 밟고 올라가서 그 다음 뭐야. 아 뭐야 이게 아닌데? 가짜 초밥이잖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 아니 어디로 가야. 아 설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지? 잠깐만요. 설마 이렇게 지나가라고? 와우. 제가 알아냈습니다. 아니 자 일단 이거 밟고. 아이 저런 낚시길이 있었을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뭐 여기까지 왔으면은 다 깼죠. 여기서는 죽을 일이 없다. 오케이 클리어 했고. 요번엔 뭐야 설마. 아니 이 표시는 설마 보스? 보스가 나오는 건가? 제발 점프. 아, 저런 못 지나가겠다. 오른쪽으로 가야겠네요. 여기서 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긴 다 발판이 점프로 돼 있네. 와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야 아니 뭐야 잠깐만. 이렇게 못 가잖아. 아 내가 눈치 깠다 지금. 일로 한번. 자 점프해서 바로 바로 점프 점프. 그 다음에 어떻게. 응? 잠깐만 이거를 넘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아 잠시만. 잠시만 난이도 뭐야. 제발. 오 잠깐만. 오 저 까시몰. 까시몰 하지마 하지마. 이거 또 막 가면 안된다고 저거. 그렇지 내가 갔으면은 가시에 찔렸겠지. 저 못된 가시, 못된 가시 같은 이런. 그렇지. 뭐야 어? 오케이. 아 드디어. 오 너무 힘들었다. 설마 이것도 보스가 있다라든지. 어? 어 놀래라. 뭐야 누구세요? 설마 또 가지? 우와 가지가 시구로다 시구로. 저 캐릭 뭐야. 뭘? 뭐야 와 나 뭐야 잠깐만. 뭐 뭘 피해야 되는 거야. 오! 아 저 따봉. 와 잠깐만 닉네임이 보스 이름이 급식마왕이야. 뭐야 난이도. 아 이거는 패턴도 랜덤이라 엄청나게 어렵네. 자 위로 점프해야 돼. 어? 와 지금 계속 죽으면서 패턴을 여러 개 알아보고 있는데. 어이 뭐 난이도 뭐야 이거 진짜. 눈이 양쪽이 반짝거리면은 가운데 있고 요거는 요 점프를 피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피해야 되고. 어 이건 또 뭐니. 점프! 와! 잘 피했어. 온 망했다! 아 제발 가운데 있어. 그 다음에 어 가운데 있어 또. 오 제발. 그 다음 뭐야. 아 이거 밑에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피해야 돼요. 그렇지. 어 요것도 가운데 있어요. 제발 그 다음 뭐야. 어 아 이거 진짜. 아 이제 모든 패턴을 다 파악했습니다. 이제 깰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49번 죽었는데. 아 이거 또 죽었다. 이번엔 진짜다. 자 여기서 점프로 피해. 그 다음에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오케이 눈을 잘 봐. 자 이거는 죽었습니다. 가운데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양쪽에 따봉이 있으면 가운데 있어야 돼. 이건 잠깐만 올라가서 점프. 오케이 이거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와 나 진짜 저게 제일 헷갈리네.
요번에 왠지 모르게 깰 것 같아요. 느낌이 괜찮아. 어! 괜찮기는 뭘 괜찮아. 벌써 60번이나 죽었습니다. 가운데 이건 내려오면 점프.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 뭐냐. 아! 일로 가야 돼. 제발! 살았다. 오 이거 점프 잘해. 점프! 이쪽! 이쪽 점프! 점프! 그 다음 뭐야? 가운데야? 가운데! 그 다음 이쪽! 그렇지! 잘 피해서 제일 오래 버텼어. 점프! 그 다음 뭐야? 또 점!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야? 또 자! 그 다음 뭐야? 가운데 호호! 그 다음 뭐야? 그렇지! 일로 가!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점! 가! 밑에 가운데! 오케이. 이거 올라왔어, 점프! 내려오면 점프해! 내려오면 점프해! 그렇지! 이쪽! 점프! 다시 점프! 점프! 아! 아, 진짜. 와. 예. 저는 포기를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모든 패턴 다 마스터했습니다. 뭐 일단 그렇고 썩소와 새벽의 초밥이라는 플래시 게임 확장판이 생겨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저번과 이제 비교하면은 도전 모드도 생기고 스토리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상당히 저번보다 더 괜찮네요. 뭐 일단 그렇고 예 썩소와 새벽의 초밥이라는 플래시 게임이었어요. 비비엄.